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기부받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곳인데요. 경기도가 푸드뱅크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잘하는 사업장을 뽑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 내 위치한 푸드마켓. 일반 마트처럼 라면이나 생수, 냉동식품은 물론 휴지나 샴푸 등 생필품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물품은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기부받은 것들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 가정의 경우 한 달에 7품목 이상, 3인 이상 가정은 10품목 이상 원하는 제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혜택도 받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푸드뱅크와 마켓이 경기도 내 86곳이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올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곳은 64곳. 획일적인 지원 탓에 경쟁 의식이나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려 현장에선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사가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직원에 대한 그런 복리후생이라든지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경기도가 푸드뱅크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추진합니다. 열심히 잘하는 도내 사업장 한두 곳을 뽑아 인건비와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 푸드뱅크 간에는 서로 어떤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도내 푸드뱅크 마켓의 어떤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결국은 도내의 기부식품 제공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푸드뱅크와 마켓 85곳이 제공한 물품은 629억 원 상당. 5만 2천여 명의 취약계층과 천여 개의 단체에 전달돼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